이윤걸 선수도 앞선 경기를 치르면서 또 경기 감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자, 이윤걸의 서브. 서영민 가운데 득점. 지금 보세요. 저 D급 쪽에 가까운 부분으로 지금 거리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서영민의 득점 스코어 3-2. 한 점 차로 앞서갑니다. 네, 이준석이 서영빈에게. 서영빈이 살짝 넘겼습니다. 다시 고대호, 이윤걸. 이번에도 가운데. 오, 이호강 몸을 날려 맞습니다. 이현규, 이준석이 넘겼습니다. 다시 고대호, 이윤걸. 이번에도 가운데 이준석 막았습니다. 역시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정말 대단한 수비. 수비는 그렇습니다. 예. 묘기급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살짝 넘겼고요. 이현규 뛰어주고 서영빈 연타 공격 득점. 아, 이제 수비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연타 공격으로 이어갔던 서영빈 선수입니다. 듣고 다시 6-6 동점에서 이효광이 높게 뛰었습니다. 박승원, 고대호, 이윤걸 가운데로 이준석, 이현규 뛰어주고 서영빈 다시 이준석. 서영빈 이번에 가운데 왼쪽 인입니다. 득점. 다시 역전 스코어. 자, 서영빈 선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서영빈 선수도 자유자재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코어 13-13. 15점이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부천대 서영빈의 득점. 아, 좌수비를 묶어놓고 때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 이 서영빈 선수의 B코스 공격은 오늘 성공률이 무지 높습니다. 좌수비 머리로 봤습니다. 고대호, 이윤걸 왼쪽 이준석이 받아쳤습니다. 서영빈 득점. 몸 동작을 보면은 서영빈 선수 정말 빨라요. 저 스텝을 보시죠. 저렇게 해서 비각으로 때립니다. 이윤걸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